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장 시원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시장가치 2878억 달러 네,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5.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종목 모두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봐도 레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위 100위권의 암호화폐들 중에서 내리는 것을 손에 꼽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시원한 상승세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 아침인데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살펴보시면 OKEX 바이낸스 BTG가 상위권 거래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8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빗썸으로 가보시죠. 국내 시세에서 비트코인 1253만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분위기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알트코인들 내림세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상황이고 하락률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1252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에서는 내리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오늘 주요 이슈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만 598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상승 이유를 미국 의회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없다라고 발언한 때 있다라고 본 그런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꽤 변동성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6월 26일에 14,000달러까지 갔고요. 그 다음 7월 2일에 다시 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다시 7월 10일에 13,000달러를 넘겼습니다. 7월 10일에 16일에 다시 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에 좀 변동성을 겪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비트코인 조정은 리브라 창문화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지만 미국 재무부의 스티븐 무니신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라고 말한 데 이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 규제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청문회에 서면서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블록스트림의 샘슨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했다. 리브라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복잡한 페이팔을 이상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아주 복잡한 거래가 될 것이고 여러 재단에 의해서 리브라 재단에 의해서 여러 기업이 참여한 재단에 의해서 규제가 될 뿐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페이스북 리브라와 비트코인의 핵심 차이점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짧게 전해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면요. 패트릭 맥켄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CNBC를 통해 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에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사라질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여러 규제를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정수, 정말 진짜 핵심은 리브라,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흉내내려고 하는 그 무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대부분 좀 회의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리브라 청문회지만요. 어쨌든 비트코인 좀 긍정적인 코멘트에
집중을 하면서 상승했다라는 의견 코인 텔레그래프가 전했고요. 나노와 비트코인 SV 등 청문회 후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가 대표적인데요. 레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 번 또 매스컴을 좀 타기도 했던 토큰인데 레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피닉스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이 되죠. 최근에 비트피닉스가 마진 트레이딩으로 매출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트피닉스가 레오를 시장에서 약 아이피닉스 매출의 약 27%에 해당되는 만큼을 계속 사고 있다, 바이백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오 토큰 홀더들에게 최근 많은 수익을 내게 도와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오는 지속적인 토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죠. 레오 토큰이 실시간으로 조금씩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데요. 네, AMB 크립토도 역시 이런 알트코인들의 상승세 뒤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맥켄리의 발언,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네요. 네, 미국 디지털 사무부의 LSX가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지시간 18일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LSX가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멤버가 됐는데, 이 조직은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홍보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이에 따라서 피델리티 인베스먼트와 오버스탁.com의 메디치 벤처스 그리고 R3 또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인 트러스 토큰 등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LSX 최근에 DCO라는 파생상품 청산소의 라이센스를 CFTC로부터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이 DCO를 통해서 올 연말 정도에 규제된 환경에서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무니슨이 우리는 스위스 형태의 은행 계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스위스가 좀 뭔가 회피할 때 은행 계좌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와 그저께 양일간 이어진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 후에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비트코인이 스위스 은행 계좌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이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비트코인을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란 같은 나라들, 제재 대상국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이 미국의 규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뉴스 BTC를 통해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내에서 특히 비트코인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있고, 이란이 점점 더 미국 달러에서 고립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리고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들이 이들이 불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재무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희신 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암호화폐를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란과의 어떤 관계도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랩이 2018년 한 해 동안 약 5억 3,370만 달러에 달하는 리플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리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1억 달러의 토큰이 미리 런칭 전에 채굴이 됐다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라면서 80%의 이 토큰들이 창업자나 회사 측에 배분이 됐는데 이게 시장에 조금씩 나오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덤핑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인데요. 크립토 IQ에 따르면 리플은 2014년부터 24억 달러 정도를 평균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리플랩이 5억 3,36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라는 소식 전해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특히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희생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희생자의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0.31달러에 달하는 리플의 가격을 반토막 낼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2019년 7월 선물 8%가량 오른 1580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노트북을 바꿔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원활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고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제가 빨리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도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김서영 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진행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일요일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 아부아베 시황과 뉴스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